누구 한 명이라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거나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달렸다가는 큰 사고가 나는 곳이 바로 도로입니다.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럿이 피해를 입고 또 안타까운 상황에 휩싸이게 되기도 하죠. 사고가 나지 말아야겠지만 이 현실에서는 순식간에 사고가 나곤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침착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날의 황당한 사고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화 찍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다른 뭘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상식선 이하에서 이제 그런 사고를 유발해가지고 운전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 사고를 목격한 곳이 여기 앞에 교차로 사거리에서 목격을 한 겁니다. 여기.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제보자. 주행 신호로 바뀌던 찰나. 오른편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온 신호 위반 차량과 서 있던 택시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황당한 건 그 이후부터였는데요. 1차 충돌 이후 갑자기 후진을 하는 사고 차량.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차량 두 대를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전진하더니 처음 부딪혔던 택시와 2차 충돌을 하고 마는데요. 설상가상 다시 후진을 하더니 그대로 인도로 돌진합니다. 교차로에서 단 한 대의 차가 일으킨 네 번의 충돌 사고였습니다. 페달을 꺼서 누른 것처럼 웅 하면서 붕 하고 웅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가지고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음주가 제일 막 생각이 나가지고 아침까지 술 마시고 달리셨구나. 교차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황당한 다중 충돌 사고. 음주운전자의 소행이었을까요? 음주나 뭐 약물이나 이런 건 아니고 차량 확인했을 때도 뭐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술을 마신 게 아니라면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당시에 사고 났을 때 기어를 중립에 놔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셨대요. 많이 당황을 하신 상태라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대로 뭐 차가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더 당황이 있겠죠. 1차 사고의 당황스러움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었답니다. 사고 난 상황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움이 발생이 되고 또 긴장을 하다 보니까 무리한 조작을 하게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마음을 좀 다스리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것이지 그렇게 급하게 그러니까 무리한 조작을 하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그때 섣부르게 행동하기보다는 일단 차를 세우십시오. 다른 차량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켠 후 침착하게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큰 사고를 막는 길입니다. 이처럼 사고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주행길,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도로는 순식간에 다중추돌 사고의 현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터널까지의 상황은 원활했고 앞상이 아무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붕 받는 거 순간 확인을 했었고 순간 놀라서 아무 소리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터널까지만 해도 분명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다중추돌 사고였는데요. 이미 상황이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깜깜한데 환한 데로 탁 나오니까 그게 차를 못 봤다는 것이고. 1차 추돌 사고가 일어난 직후 뒤따르던 차량들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연달아 연쇄 추돌을 했다는 겁니다. 무려 5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다중 추돌의 이유는 차선 이탈. 바로 눈부심 때문이었다는데요. 저도 터널을 통과할 끝지점부터는 순간 전방이 잘 안 보였거든요. 낮 12시 전후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눈부심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터널이라는 특징은 앞만 보게 되는 어떤 좁아진 범위가 되잖아요. 갑자기 어두운 조건에다 빛이 확 들어오니까 눈부심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명순항할 때 시간이 걸리는데 빠른 속도로 가게 된다면은 적응이 된과 동시에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동을 한다 하더라도 아차하고 느려져서 추돌하고 난 이후에 차가 서게 된다.
사람의 눈은 어두운 곳과 밝은 곳에 적응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워졌을 때 적응하는 걸 암순응.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빛에 적응하는 걸 명순응이라고 하는데요. 암순응은 보통 7초에서 8초, 명순응은 3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터널을 주행할 때 안전하게 시야를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터널을 통과할 때 어두운 곳에서 눈이 익숙해졌다 손 치더라도 또 빠져나올 때 밝은 빛으로 인해 가지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현재 주행하고 있는 속도보다는 맞춰서 주행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사고는 충분히 피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터널 출입구에서 감속하는 건 운전자들에게는 상식입니다.